전주 KCC와 울산현대모비스 두 팀 간의 4강 플레이오프 3차전 경기입니다. 울산에서 2승을 거두고 온 울산현대모비스 빠르게 끝내면서 챔프전 준비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경기의 전주 KCC 홈에서의 전주 KCC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입니다. 이거 전주실내체육관 빈자리 찾기가 쉽지 않고요. 이 만원 관중 이 함성이 지금 전주 KCC 선수들을 만들고 있지 않나. 지금 서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아마 매진이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입석까지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4,000석의 좌석이 있는데 4,117분이 오셔서 117분은 아 서서라도 이 경기 보시겠다 결정하신 분들입니다. 울산에서 원정 팬도 굉장히 많이 와 계시고요. 이제 승부의 4쿼터가 시작됩니다. 이대성이 공 가지고 갑니다. 흔들면서 패스 선택 함지훈 다시 이대성에게. 함지훈 쏘지 않았어요. 샤클락 이제는 9초. 라거나 하승진 상대로 브라운도 도움 수비합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전주 KCC. 하승진 선수가 수비에서 투혼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브랜든 브라운 탑에서 송교창 밀고 가요. 블랙샷. 그러나 브랜든 브라운에게 남은 시간은 4초. 시간 봤습니다. 브랜든 브라운 스텝백 시간이 없어요. 신명호 어렵게 립을 맞춥니다. 그리고 송교창이 마무리 짓습니다. 어느새 골밑까지 따라붙었던 송교창. 오늘 행운의 여신까지 KCC 편을 들고 있네요. 71대 57 연락점의 차이. 이대성 라거나의 스크린 함지훈 라거나 선택 하승진이 마중 나와 있습니다. 다시 외곽으로 함지훈이 쐈어요. 석점 불발 리바운드 따내는 송교창. 신명호가 달립니다. 앞쪽에는 최승우 송교창에게 가는 공인데요. 마지막 터치 송교창이었습니다. 잘 보기 잘 봤는데요. 지금은 좀 송교창 선수 과감하게 좀 더 길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러네요. 함지훈 선수를 빼주고 오용준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외곽에서 조금 더 노려보겠다는 유재학 감독의 선택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양동호가 오용준을 투입을 해서 이 코트의 재미를 좀 봤었거든요. 네. 이대성 스피드를 높여요. 그리고 도전. 지금도 아까 양동훈이 했던 스플릿 디펜스, 그러니까 투입에서 사이를 파고드는 공격으로 네. 득점을 했는데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KCC 하승진 선수가 좀 더 공간을 좁게 줘야 됩니다. 그러게요. 신명호 줄거 쳤습니다. 빠져나온 송교창 오영준과 반주예요. 반칙 오영준의 파울입니다. 아 여기서도 말씀해 주셨던 그 장면 나오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브라운 선수가 도움 수비로 왔지만은 이대성 선수가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키는 지금 몸을 계속해서 덮이고 있습니다. 언제든 출격 준비를 하고 있는 키인데 지금 느낌이요. 본인의 그 환희와 그 떨림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하승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또 과감하게 키를 투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정현, 브랜드 브라운 선택합니다. 더블팀 왔다가 빠져요. 라거나까지 왔습니다. 하승진에게. 하승진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냅니다. 전주 KCC가 이 공을 살려냅니다. 브랜든 브라운에게 투입될 때 반칙. 문태경 선수 세 번째 파울이네요. 네. 올려놨었는데 여기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하승진이 이 리바운드를 지켜냈습니다. 인바운드 패스로 경기 진행됩니다. 빠져나온 이정현, 우중근 크로스오버 밀고 들어갑니다. 이정현, 어용준 상대로 블랙샷! 라거나! 남은 시간은 8초. 유재학 감독은 이번 시리즈에서 많이 보여줬던 문태정 선수가 브라운을 맞고 라거나 선수가 동수비 오는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금전 네. 상황에서는 하승진에게 연결이 됐지만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계속 그 수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아 지금도 올라갈 때에 파울 유도까지 생각했었던 이정현인데 피스를 울리지 않았고요. 또다시 턴오버 속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대성 어렵게 살려냅니다. 양동근이 공을 놓치고 마네요. 지금도 송교창과 신명호가 끝까지 잘 달려주면서 2대1을 만들었기 때문에 턴오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고요. 아, 지금 성교창, 신명호 이 선수들의 수비로 속공을 막아는 전주 KCC입니다. 이정현 다음 패스로 성교창 선택, 신명호 던졌어요. 짧게 떨어집니다. 지금은 잘 던졌습니다. 그렇죠. 라거나 하승진 상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반칙 선언 저희 두 개. 아, 이렇게 되면 하승진 선수가 파울이 네 개예요. 글쎄요, 문제는 하승진이 있어야 킨 선수도 함께 이 투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죠. 하승진의 개인 반칙 네 개가 된다면 글쎄요. 개인 반칙 네 개인 하승진입니다. 오구몽 감독은 뜨거웠던 킨을 아직까지는 벤치 안 쳐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떨림이 약간은 줄어든 것 같아요, 킨. 그렇습니다. 오늘 하승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번 시리즈에서 모비스가 두 경기에서 평균 페인트 득점이 46점이었습니다. 네. 오늘 24점밖에 못 넣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승진 선수가 있을 때 골 밑에서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네. 오늘 그만큼 페인트 존을 계속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량 보여주고 있는 하승진이었어요. 외곽까지 나왔다가 골밑까지 리커버리 잘 들어가고 있고요. 네. 오늘 하승진 선수가 정말 열심히 뛰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2패를 당하고 왔을 때 아, 이번 시리즈 안 되겠다. 선수들 솔직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홈팬들의 응원이 그런 생각들을 선수들 머릿속에서 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 그리고 그 중심에 힘이 있었습니다. 한점 차의 위기, 두점 차로 따라붙었었던 그 위기, 항상 킴이 나타났어요. 오늘 뭐 KCC 선수는 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교창 선수도 잘해주고 있고, 최승우, 정희재, 신명호 선수도 수비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고요. 네. 홈에서 울산은 내 모비스를 7분 9초 남은 지금 이 시점까지 압도하고 있습니다. 71대 60, 11점의 격차. 이야기 들어보죠. I want you to stop right here. Next time. Because all they're doing is switch it out. So that young guy take it. So next time we run it. All right. Now, hey. Now let's go. Hey, let's go 3-2 out of this. 3-2 from right now. All right. This is next time. Next time we run dime out of bounds. Triangle out of bounds. That's what we're going. You do the same thing. All right. Come on now. 네, 오구범 감독의 작전 지시가 끝이 났습니다. 전태풍 선수, 지금 박세진 선수를 엔트리에 넣으면서 전태풍 선수를 엔트리에 빼고 있는 전주 KCC이긴 한데요. 일단은 후배 선수들, 동생들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또 브랜든 브라운을 선택하고 있는 오구범 감독. 71대 60, 11점의 격차입니다. 그리고 남은 7분 9초가 다시 시작됩니다. 전주 KCC의 공격으로 갑니다. 지금은 모비스가 지역방어를 쓸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매트맨이네요. 브랜든 브라운. 이정현이 빠져나옵니다만 트리파이가 쉽지 않습니다. 골밑에 이정현, 이대성의 수비. 골밑에서 득점 인정! 상대방 채! 지금도 브라운 선수가 하이에서 지금 45도에서 이정현을 잘 봤고요. 오늘 어시스트가 상당히 많은 브라운입니다. 이정현의 득점. 지금 공 없을 때 움직임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정현 선수에게는 굉장히 탁한 수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발목이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석점 플레이까지 가지 못해요. 그러나 달려나온 송교창, 문태중까지. 본전 상황에서 울산의 모비스가 공을 살려냅니다. 이대성에게 전달. 라거나 아이스크림. 이대성 라거나 함께 갈 때 휘슬 울립니다. 지금 하승진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것을 지금 울산 현대 모비스는 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감하게 돌파를 하고 있죠. 네. 최승욱 선수가 쇼터를 잘 막았는데 이대성 선수를 이번에 막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막을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벤처에서 뜨거운 눈으로 코트를 응시하고 있는 팀입니다. 아직까지는 골밑 득점 성공합니다. 양동근. 지금은 아직 라거나를 의식하다 보니까 양동근에게 차트가 생긴 거죠. 그리고 지금 11점의 격차라면 사실 전 KCC는
수비가 중요한 상황을 지금 맞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도범 감독은 아직까지는 스킨을 안 쳐두고 있습니다. 골 밑으로 신명호! 재빈 실패까지! 두 번의 공격 실패합니다. 지금은 아주 잘 봤는데 신명호 선수가 놓쳤네요. 외곽에 양동근 신명호 따라 붙었어요. 반칙선언. 또다시 신명호의 파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명호 개인 반칙 4개째거든요. 아, 이 찬스인데 이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송교창의 마무리까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들어갔으면 아마 타격이 컸을 겁니다. 울산현대 모비스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일지 송교창과 신명호 선수가 손바닥을 마주대면서 펀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73-62 하승연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개인 반칙 4개 때문에 빠져있는 하승진 선수거든요. 울산현대 모비스는 지금이 기회일 텐데요. 들어보죠. 이쪽이요. 자, 여기 동근이 DJ 여기죠. 태종이 태종이 형 건아 건아 여기죠. 대성이 대시 오 자, 스킬을 오른쪽하고 가고 영단 오고 백팀 배송이 거나 가자 뭐 자 여기 태종이 거나 거나 배송이 동근이 DJ 배송이가 나가 오 DJ 아르바 배송이가 나가 여기죠 여기 너야 자, 스킬 오른쪽하면 질러가고 동근이 백킥 너 3포인 허나 지금도 아까와 비슷한 작전인 것 같아요. 스크린을 백스크린에 건 다음에 외곽의 양동근 골 밑에 라거나를 보는 두 가지 옵션을 보는 공격을 지시를 했는데요. 6분 8초가 남아있습니다. 유재학 감독의 작전 지시였고요. 네, 앞으로 3분 정도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승진이 없을 때까지 KCC가 어떻게 버티느냐 아니면은 울산현대 모비스는 어떻게 따라붙느냐 점차를 한 5점 차 정도까지 좁힌다면은 KCC는 다시 또 쫓기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오늘 전주 KCC가 샤넌 쇼터 선수의 득점을 럭점으로 막으면서 정말 좋은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하승진의 역할도 컸을 테고요. 그러나 지금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승진이 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로바우스 양동근의 외곽 옵션을 막혔기 때문에 골 밑에 라거나 갔지만은 이걸 역시 쳐내면서 막아냈습니다. 직전 시간 이후에 어찌됐건 거나 이 준비했었던 플레이가 통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시작하는 게 베이스라인 쪽으로 또 바뀌게 됐고요. 그 베이스라인 패턴 약속된 것들이 보통 있거든요. 지금도 네. 또 라거나 선수가 팔꿈치에서 피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되면 또 아이라 클락 선수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라 클락 선수가 코트로 나섭니다. 오늘 경기에서 그나마 제 몫을 하고 있는 선수가 라거나인데요. 19득점에 그렇죠. 11, 2번을 넣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쉬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양동근, 신명호가 붙어있어요. 양동근이 높게 올렸습니다. 양동근의 두즈! 이제 한 자릿수 격차. 73-64. 11득점째 양동근입니다. 왼쪽 코너 송교창이 비었어요. 들어갑니다. 두 점짜리. 송교창의 두 점. 양동근 밀고 가요. 빼줘요. 아이라클락 막혔습니다. 공격권 울산현대 모비스로 갑니다. 라거나가 다시 들어옵니다. 아, 석점 라인을 밟고 던졌었던 송교창의 슛이었습니다. 송교창의 2점, 다시 11점 차. 그리고 여기서 쳐냈던 최승규였고요. 오영준이 쏩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어디로? 송교창이 따릅니다. 현재까지는 하승진 없이 잘 버티고 있는 KCC입니다.
지금 격차가 여전히 11점 차예요. 송규창 쪽. 울산현대 모비스는 오늘 가장 잘 되는 거는 역시 턴오버 이후의 속공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수비를 성공을 해야 됩니다. 스핀 모브 빼는데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잡았습니다. 최승욱 돌아서면서 득점 실패. 양동균입니다. 탑으로 이동. 본인이 직접 불발. 브랜드 브라운의 리바운드입니다. 급할 이유가 없는 잠주 KCC예요.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야 됩니다. 우중견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운. 골미타 송교창 페인트존에서 가로채기 시도. 풀어나온 공 살려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브랜드 브라운 돌파. 득점인정 상대 반칙. 오늘 운이 KCC적으로 많이 따르네요. 지금도 공을 가로채기 당할 뻔했는데 그것을 계속 잘 지켜냈고 시간이 쫓겼지만 득점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전주 KCC가 시간도 보내고 득점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브랜든 브라운의 득점 그리고 보너스 원샷. 77-64 그리고 침착하게 추가 자유투를 노립니다. 석점 플라이 브랜든 브라운. 이제 4분 32초 남았습니다. 그러나 격차는 16점 차까지 오히려 더 벌어졌고요. 외곽으로 오영준이 쌓여 적중합니다. 석점포. 울산현대 모비스도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3점이 있는 울산현대 모비스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KCC고 지금은 오영진 선수가 코너에서 잘 공을 받아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울산현대 모비스의 벤치에서는 지금 함지훈과 쇼터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어요. 뭔가 승부수를 던질 유작감독 같습니다. 이정현, 최승욱 선택. 최승욱 달려들면서 백기차선 노립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라거나. 이대성에게 이정현과 1대1에서 쐈어요. 석점포 이대성! 연속 두 개의 석점포! 오늘 경기는 다시 한 자릿수로 내려옵니다. 아, 만만치 않네요. 지금 8점 차. 결국은 10점 차 안으로 들어온 울산현대모비스. 그 중심에 역시 3점이 있었습니다. 어영준의 석점포 하나. 그리고 속공 상황에서 이대성의 석점포 하나. 순식간에 6점을 따라붙는 울산현대모비스입니다. 글쎄요. 지금 이게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리바운드는 KCC 쪽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울산현대모비스 결국은 8점 차로 다시 붙습니다. 오늘 울산현대모비스에서는 이대성과 라거나가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네. 17득점을 올리고 있는 이대성 선수네요. 그렇죠. 라거나 선수 말씀해주셨던 대로 19득점이고요. 그러자 한 템포 끊어가고 있는 전주 KCC 오금원 감독입니다. 여기서 과연 하승진을 투입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3분을 잘 버틴 KCC예요. 명화선 역시 신명호 선수가 포인트 가드를 맡고 있는데 패턴 플레이를 하라는 지시를 했고요. 네. 하승진 선수 결국은 투입을 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러게요. 3분 50초 때까지 11점의 격차 약간은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3분 47초가 된 시점에서 8점의 격차 이제는 추격 가시권으로 보입니다. 하승진아 투입을 하네요. 최승욱과 교체를 해줍니다. 해주고 있습니다. 약속된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는 전주 KCC 선수들 신명호에게 공 투입됩니다. 양동근과 마주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명호 이정현 선택. 브랜드 브라운의 스크린 신명호에게 파스 오른쪽까지 송교창이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낸다거나 성공하면 6점 혹은 5점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양동근 외곽에서 이대성입니다. 신명호와 마주합니다. 낮은 자세 문태종의 스크린 이대성
짧게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써요. 석점 포인트 승! 석점 포인트 승! 이제 단 한 손으로 오늘 경기 격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5점 차이기 때문에 두 번의 공격이 필요하고 3분이거든요. 지금 아직 승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78대 73. 5점의 차이. 득점이 필요한 전주 KCC 브랜든 브라운 와이드 오픈 3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아, 큰 3점 주십니다. 다시 또 8점 차. 울산 현대모비스는 약간 공격을 서두를 필요가 있어요. 2대0이에요. 또다시 2대0! 또다시 2대0! 오늘 경기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비를 위해서 최승우 선수를 투입을 해서 이대성 선수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하승기를 빼주고 있네요. 하승기를 다시 또 빼줍니다. 이대성의 석점포가 터집니다. 팀 내 최다 득점 이대성 다시 5점 차. 브랜든 브라운. 좌중간에 위치합니다. 라구나 제쳐냈어요. 득점은요. 상대방 차. 4번째 중요한 상황에서는 브라운 선수가 해결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두 팀의 창 끝이 내세워집니다. 연속해서 공격 성공하는 양 팀. 이번엔 브랜든 브라운이었습니다. 아, 오늘 경기는 글쎄요. 지금 어떤 흐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공격 한 번 실패하면 그게 흐름이 끊어진 거고요. 그렇습니다. 성공하면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오늘 양 팀의 집중력이 그만큼 대단한 거죠. 네. 남은 시간은 2분 15초입니다. 브랜든 브라운 석점 플레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7점의 격차 오영주 이대성. 공격권 어디로 가나요? 지금 판정 유보됩니다. 될 것 같죠? 중요한 판정이 될 것 같습니다. 파고 들었던 이대성인데 유작 감독의 시선이 한동안 이대성을 향했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정말 찰나였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아, 지금은 애매한데요. 그러게요. 이 공의 흐름을 보면은 발에 누군가의 발에 맞은 것 같은데 이대성 선수의 앞꿈치에 맞은 것 같기도 하고요. 최승우 선수의 발에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쉽지 않네요. 아, 글쎄요. 아, 그대로 전주 KCC의 볼을 선언하는군요. 전주 KCC가 그러면 2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득점이 된다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그렇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공격이 어찌 보면 오늘 경기 가장 중요한 오펜스입니다. 브랜든 브라운. 이정현이 잡았어요. 낮은 자세로 오영준을 벗겨냅니다. 투맨 게임 시도. 골밑에 최승욱이 어느새 나타납니다. 작전시간 요청을 울산 현대모비스. 지금도 이정현과 브라운의 피케노를 할 때 최승욱 선수를 버리고 동수를 앞거든요. 근데 최승욱 선수가 골밑으로 잘 파고들었어요. 통길동처럼 나타난 최승욱이 오늘 경기 가장 중요한 이 두 점을 해결합니다. 오늘 경기 9득점 최승욱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초반부터 최승욱 선수가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4쿼터 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브라운 선수 머릿속엔 최승욱이 들어올 거야 이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동수위를 올지도 못했었고 최승욱 선수가 오늘 변수를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죠. 두 사람 보고 하는데 여기 있는 놈은 뭐 하고 있는 거니? 트랩하고 트랩하고
유재학 감독의 작전 시간이 끝났습니다. 85-76 9점의 격차. 이대성의 외곽포로 추격했던 울산현대 모비스. 그러나 울산현대 모비스 턴오버 이후에 전주 KCC의 득점이 나오면서 다시 또 9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9점 차라는 건 3점씩 대방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시간은 2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최동욱의 득점이 그렇죠. 데미지가 큰 거죠. 누군가 정말 누군가 말씀해 주셨던 그 엑스팩터가 지금 이 순간 모비스 쪽에서 울산현대 모비스 쪽에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경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재학 감독은 셰넌 쇼터를 투입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또 수비에서는 프레스를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빠른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KCC는 중요하고 울산현대 모비스는 2점이든 3점이든 빠른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이대성이 잡았어요. 브라운까지 붙었습니다. 오영준 타이트한 수비 아직 쏘지 못해요. 박견합니다. 그리고 이대성 돌아나왔어요. 리바운드 전주 KCC. 귀중했던 울산현대 모비스의 공격 기회가 KCC 쪽으로 향합니다. 최승욱 스틸 시도하는 세나 쇼터 송교창 이정현 다시 송교창 다시 안정을 찾는 전주 KCC입니다. 시간을 보냅니다. 샤클렛 어느새 7초. 이정현 골 밑으로 브랜든 브라운. 이제 전주 KCC가 오늘 경기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KCC의 승리의 고지까지 한 8-9분 응선은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KCC 정말 홈에서 강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나요. 남은 1분 22초의 시간 11점의 격차입니다. KCC는 이제는 쓸데없는 파울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준다면 3점보다 2점을 줄 필요가 있겠죠. 갈아차기까지 성공해요. 급할 것이 없습니다. 브랜든 브라운 더블팀 이정현. 이정현은 시간을 보냅니다. 샤클락 7초 공격 시작. 또다시 투맨 게임. 최승욱 골 밑으로 브랜든 브라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은 43초밖에 남지 않습니다. 세난 쇼터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따는 이정현. 공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프론트 코트를 향하고 있습니다. 송교창에게 전달. 그리고 이정현. 브랜든 브라운. 공격 제한 시간은 3초. 2초.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샤클락 꺼졌고 오늘 경기 남은 게임 플락은 8초. 공격권은 울산현대 모비스. 이 석점 슛을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강 플레이오프 3차전 홈에서 전주 KCC가 승리를 거둡니다. 적지에서 2패로 위기에 몰렸던 KCC가 홈에서 단 한 번의 역전을 허용하지 않는 와이어 투 와이어 승리를 거두면서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경기 정말 치열했고요. 사실 지금 격차가 9점 차가 나긴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 막판 보여준 두 팀 선수들의 집중력은 왜 플레이오프를 다르다 말하는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경기에서는 전주 KCC가 홈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오늘 특히나 이 최승우 벤치 멤버 그리고 킨 선수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빛났어요. 그렇습니다. 또 하승진 선수의 헌신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훈 선수로는 하승진 선수를 또 만나볼 테고요. 오금원 감독 또 오늘 경기도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사실 오늘 하승진 선수가 수비에서 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페인트 존에서의 울산현대 모비스의 득점을 막아낸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격차로 막아낸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곽에서 스위치까지 하고 다시 골밑까지 들어가고 리바운드도 많이 따내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승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기 이 벼랑 끝 승부에서 전주 KCC가 승리를 거뒀는데 아, 전주 KCC는 사실 이제 월요일 홈에서 승리를 가져가기만 하면 울산에서의 5차전 지금 이 분위기라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완벽한 준비를 통해서 한 번도 동점 내지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홈에서 또 강한 KCC이기 때문에 네. 뭐 다음 경기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하승진 선수 오늘 경기 수훈 선수로 선정했거든요. 하승진 선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하승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가 정말 얼마나 치열한 경기인지 잘 보여줬는데요. 공수에서 대단한 활약 펼쳤습니다. 그야말로 부상 투혼이었는데 승리 소감부터 좀 들려주시죠. 아, 저희 홈에서 그래도 첫 게임에 아, 끝나지 않아가지고 무기력하다고 치지 않아가지고 아, 너무 일단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고 오늘 경기 승리함으로써 선수들이 다시 사기 충전돼가지고 분위기 다시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승진 선수 부상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몸 상태는 좀 어떤가요? 오늘 경기 뛸 때 어땠나요? 사실 경기 뛸 때는 뭐 좀 뛸 때 좀 울리긴 해요. 울리긴 하는데 그냥 연습할 때보다는 훨씬 덜 아픈 것 같아요. 좀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코에 쪽에 부상이 있다 보면 공이 날아올 때 좀 반사적으로 피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우선 굉장히 많이 무섭습니다. 또 마스크하고 있으면은 시야가 많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가려요. 이렇게 뚫려있는 것 같은데도 되게 많이 가려서 뭐 수비도 잘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공도 어디서 날아오는지 잘 모르겠고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포감이 더 심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 때는 정말 뭐 부러진 지 이틀밖에 안 돼서 그런지 정말 많이 무서웠어요. 근데 오늘은 저번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좀 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까 얼굴을 한 대 이렇게 맞고 나서 좀 되게 아팠는데 맞아 보니까 아 생각보다 차분하네 해가지고 아 뭐 별거 아니네 해가지고 더 덜 무서워졌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쿨하게 경기를 임해서 더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또 이 수비에서도 하승진 선수 같은 장신이 그렇게 스위치로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오늘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하셨나요, 수비에서? 항상 저를 데리고 2대2 그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특별하게 뭐 한다기보다는 항상 주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나가려고 노력을 했고 또 브랜든 브라운 선수가 밑에서 제가 헬프 디펜스 나갔을 때 빠지는 선수 자기가 책임지고 막아주겠다고 해서 자신 있게 나가줬는데 브라운 선수가 다행히 잘 막아줘가지고 근데 진짜 오늘 다 수비 정말 다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오늘 이 3차전 드디어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4차전이 또 남아있는데요. 4차전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4차전도 저기 전주 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기력으로 꼭 승리해서 홈팬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싶고 울산 가서 꼭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진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하승진 선수 정말 이야기 해준 대로 오늘은 뭐 하승진 선수가 수비에서 오늘 좋은 모습 보이면서 전주 KCC가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모든 선수들이 수비에 집중했었던 오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배수의 진을 치고 나온 전주 KCC가 뭐 누구 하나 버린 선수 없이 맹활약을 했습니다. 지금 3점을 넣은 마커스 킴. 그렇죠. 그리고 최승욱 선수까지. 선수가 제대로 나온 거죠.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아주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샷 오브 더 데이 오늘 이 시점 아마 두 점차 시점에서 나온 석점일까요? 오늘 한 점차일 때, 두 점차일 때 그 승부처에서 마커스 킴 선수의 석점포가 터지면서 전주 KCC가 분위기 가져갈 수 있었는데 글쎄요, 이런 경기력, 이런 수비력을 보여줬다라면 4차전 그리고 5차전까지도 글쎄요 쉽게 예측하기 어렵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킴 선수를 지금 양동 선수가 수비가 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막기가 네. 굉장히 어려운 선수라는 걸 오늘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4강 플레이오프 이 앞선 1, 2차전도 뜨거웠습니다만 오늘 경기 가장 뜨겁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반대쪽 4강 플레이오프 아직 남아있죠. 3차전 경기입니다. 인천전자랜드와 창원LG의 경기인데 이제는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전주보다 뭐 더하면 더했지 못하다면 서러울 창원 홈팬들인데 과연 창원LG도 달라질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창원 팬들이 아마 오늘 경기를 많이 보셨을
없었을 거예요. 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실 거고 네. 그 힘을 얻으면 창원 LG도 좋은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또 창원에서는 어떤 경기 펼쳐질지 시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계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은재 아나운서 그리고 도움 말씀의 최영길 해설위원 전원캐스터 정영범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